네, 이번 에피소드는 차프터 4, Powered by Erlang OTP 차프터 4예요. 요 차프터 4는 소스 코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코드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차프터 4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에 메일을 좀 보내 가지고 4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출판사들이 친절하더라고.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저자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빠진 부분 어떻게 채우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챕터 4는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니까, 챕터 4에 이렇게 에라타라고 해야 되나요? 에라타, 코드 오류. 코드 오류도 있고, 아니면 코드가 아예 빠진 부분, 모듈이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에러도 있어요. 에러. 에러는 이거 에러를 에라타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 에라타라고 얘기를 하죠. 에라타도 있고. 그래서 이 동작들이 제대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deprecated 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모듈들도 있고 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코드도 제가 또 작성을 했어요. 파트 4에 들어가야 될 코드를 이제 V1, V2 쭉쭉 해서 젠 서버부터 에이전트 순서대로 이 챕터의 섹션 순서대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좌 녹화하는 데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어쨌거나 출판사 쪽에 제가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은품도 주고 보내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은품도 받고 그랬습니다. 출판사에. 조만간 여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지만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요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아직까지 이 책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듯한, 아직 편집이 끝나지 않은 듯한, 이건 편집 단계에서 다 글러야 될 부분들이 아직 안 글러지고, 그리고 코드가 빠져 있거나 혹은 deprecated 예전 모듈,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예전의 엘릭스 문법, 뭐 5-6년 전의 문법이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개정판이 아마 조만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젠 서버 있고, 그다음에 태스크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있고, 어쨌거나 ETS 레지스트리 인데, 태스크 속에 에이전트가 있나요? 아니면은 젠 서버에 에이전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젠 서버에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젠 서버, 에이전트, 태스크, ETS 레지스트리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젠 서버 V1, V2, V3 쭉쭉 해서 이렇게 V7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젠 서버부터 보죠. 젠 서버부터 해서 먼저 교재 내용, 교재가 조금 좀 안 돌아가는 동작이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셨나요? 그럼 챕터 4, 젠 서버부터 같이 보죠. 젠 서버의 라이브러리에서 일단 여기서 calculate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젠 서버, 그리고 handle call, multiply, number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echo 서버, echo는 receive d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receive do만 있고, 말 그대로 echo예요. 요거 말 그대로 서버입니다. 서버 모듈. calculator도 서버 모듈인데, 얘는 이제 젠 서버를 이용한 서버 모듈이죠. 또 서버예요. 서버이고. 다음에 이제 엘릭스 드립.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토리지 파트의 캐시워크에서, 캐시워크도 마찬가지 서버입니다. 젠 서버를 설명하기 위해서 캘큘레이터와 에코를 넣었어요. 그래서 예제는 IEX example 여기 있어요. 여기 예제 IEX example 파트에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실행시키면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빠져나가서 지금이 차트 폭인데 CD 뚱뚱 해서
볼까요? V1 이거 젠 서버죠. 젠 서버. V1의 젠 서버 엘릭스드립이에요. 그리고 IX 환경 들어가서 제가 정리해둔 요 코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alculate tab 요거는 Calculate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Calculate에 있는 모듈들이에요. Calculate 모듈이 뭐가 있나요? Calculate 모듈은 그래서 Handle Call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잘못했네요. 다시 IX example 들어서 calculate. calculate에요. 점 찍고 탭 누르면은 child spec 뜨네요. child spec 외에 다른 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탭 한 번 더 눌러도 그렇고 똑같이 child spec 요거만 하나 지금 뜨고 있는데 요거 주름이 다 나타나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맥북인데 맥북에서 잘 안 먹히더라고요. 왜 안 먹히는지 모르지만은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안 먹혀요. 자, 어쨌거나 calculate start 젠 서버 start calculate에서 calc 불러드렸어요. calculate에 있는 거는 지금 보다시피 요렇게 젠 서버로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ehavior을 behavior이죠. 젠 서버 behavior, 서버 behavior예요. 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미 이 유저 젠 서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 사이에. 그래서 그걸 지금 호출하고 있는 모습. 그게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calc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182.0 PID 182번에서 서버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젠 서버 콜에서 마찬가지 calc unexpected. unexpected 들어가니까 당연히 에러가 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unexpected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넣더라도 에러는 뜹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아직까지 calculate가 뭘 안 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젠 서버 핸들 콜에서 아우 죄송합니다. 아침에 스모기 메인에 핸들 콜 해서 예를 들어서 멀티 넘버이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뭘 받든 간에 IO input IO put I received a message 요렇게 하나 넣어두죠. 넣어두고 그런 다음에 리컴파일 새로 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에러가 떴나요? function state is unused handle call state 예 unused 요거는 요렇게 해줄게. 자, 요렇게 리컴파일 다시 하고 그래도 뭐가 하나 에러가 떠 있습니다. 뭐가 떴는지 몰라도 요거는 이미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닛을 임플멘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이닛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 건 차치하고 다시 들어서 이번에 핸들 콜 unexpected 넣어볼까요? 그래서 unexpected 예를 듣네요. The process is not alive. There is no process currently associated. 없다고 돼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사라졌네요. 그럼 다시 한번 살려보죠. 그래서 calc 살렸고 handle call 이렇게 여전히 에러 떴네요. 에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떴는지 sensible unexpected 마찬가지 예상하지 않았던 뭐가 떴다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handle call에 우리가 넣어준 게 랜덤이잖아요. 랜덤하게 우리가 calculate에서 그 외에 핸들 콜 요런 경우 메시지가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모든 경우잖아요. 그럼 안 쓰겠다는 거니까 any로 넣을까요? any 해서
Any, multi number. 이렇게 답해 보죠. 그다음에 recompile. 여전히 에러가 떠 있어요. 그래서 에러에서 아마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unused다. 그죠? Any.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메시지를 처리 못하고 있어요. 볼까요? Bad return. 이번엔 떴네. I have received a message. 그죠? 메시지 떴습니다. 근데 value, bad return value 돼 있어요. return value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핸들 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리플라이 리턴이 들어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비헤이비얼입니다. 젠서버 비헤이비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라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플라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들은 뭐 더미 값을 줄까요? 더미 1 주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그대로 스테이트를 숙여 볼까요? 한번 물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텐데 한번 스테이트 없이 한번 보내보죠. 그럴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하면 안 돼요. 이때 에러가 떠야 됩니다. 에러가 뜨는지 한번 보죠. 다시 recompile 하고 복사해서 글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은 겁니다. 짠 했더니 I have received a message 됐고 1 나왔어요. 에러가 안 떴네. 그죠? 에러가 떠줘야 되는데 왜냐니까 핸들 콜의 이 뭐예요? 이 콜백들이죠. 콜백들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관리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테이트를 지금 이렇게 안 쓰겠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에러가 떠야지 뭔가 매끄럽죠. 콜백. 콜백 어버 비헤이비얼. 뭔 비헤이비얼이냐니까 젠서버 비헤이비얼. 젠서버 비헤이비얼이에요. 우리 비헤이비얼에 대해서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스테이트를 아예 죽여 버릴까요? 죽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다시 recompile 하고 state i 숙였더니 뭐라고 뜬나요? 이렇게 됐네. 그죠? to be ignored. 그러니까 cannot be used in expression. expression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expression error입니다. 이거는 다른 gensub error가 아니라 expression error예요. 자, expression error가 무엇인지 이것도 나중에 우리 엘릭스 MOOC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쓰이지 않는 변수라더라도 뭔가가 나가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항상 콜백들은 스테이트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다음 캐시 워크 또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캐시 워크 엘리어스하고 다음에 스타트 링크 얘도 젠서버잖아요. 젠서버니까 콜 겟 미디아 여기까지. 캐시워크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젠서버 스타트 링크가 있고 네임포 이닛 있고 요게 스테이트예요. 요 부분이 스테이트죠. 스테이트이고 그다음에 핸들 콜에서 패턴 매칭. 맵의 패턴 매칭입니다. 요거는. 그죠? 맵의 패턴 매칭. 요거 다 우리 뭐 엘릭스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리턴할 때 요렇게 리턴했어요. 히트에다 히트 플러스 1 요렇게 됐어요. 문법이 깔끔하죠. 깔끔한 문법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죠. handle call get media에서 some content 됐어요. 자, get media 받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okay에서 some contents. okay some contents입니다. 이 부분이죠. 컨텐츠가 some contents 어디 있나요?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3. 이게 id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예제도 또 볼까요? 그래서 타이머, 이번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얘기가 본문에 나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process send after self 10초 뒤에 요거 요 메시지를 보내란 말입니다. 리더 타이머.
타이머에서 리드 타이머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드 타이머, 캔슬 타이머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봐가지고는 잘 이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기존의 EX 파일 있잖아요. 이게 캐시워크 EX 파일이죠. EX 파일에 붙여놓고 그죠?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요렇게 요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타이머, 리더 타이머가 하는 역할, 리더 타이머 해서 쭉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캔슬 타이머 마찬가지 밑에 이렇게 쭉 닭이 나와 있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주 쓰이는 거예요. 특히 이 책에서 이 리드 타이머와 캔슬 타이머 여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리드 타이머 해서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스 앤드 애프터 요거 하면 레퍼런스가 리턴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타이머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타이머를 리드하니까 요렇게 10세컨드 이미 지나고 시간이 지나버렸군요. 다시 앤드 애프터 리더 타이머 요렇게 하면 이렇게 8004 나와 있죠. 그죠? 이8004이 리더 타이머 남아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면은 폴스 8초가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캔슬 타이머 이걸 뭐 10초가 너무 짧으니까 20초로 해서 한번 볼까요? 20초 해서 20초 뒤에 샌드 애프터란 말입니다. 지금 16초 남았죠? 13초, 12초, 10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캔슬 타이머 하면은 이 타이머를 취소하는 거죠. 5930, 5.93초 남았을 때 캔슬 타이머, 타이머를 취소한 겁니다. 타임 오브젝트, 요게 리턴하는 프로세스 샌드 애프터, 요게 리턴하는 값, 얘의 리턴 값이 레퍼런스란 말이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